키는 94년생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28살 먹은 아마 장수의 아이콘이지 않을까. 그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한 거고요. 민키 같은 경우는 딱 하루에 딱 도덕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생활을 하는데 딱 잘 때 자고요. 산책할 때 병원 한 바퀴 딱 돌고 그리고 소식하고 물 많이 먹고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과 스트레스를 그런 거에 대해서 덜 받는, 그리고 고양이는 아무래도 산악지대에서 생활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안 먹는 게 좀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민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제 물을 잘 먹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었는데 갑자기 물을 안 먹었던 애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게 되면 와 우리 애기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물을 갑자기 많이 먹고 오줌을 싸게 되면 당뇨병이나 신부전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만성적인 그 뭐 나이가 먹어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질환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안 먹었던 애가 물을 자주 먹거나 오줌을 자주 보면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민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했고 혈액 검사라든지 그런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검사를 했을 때도 정상적인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아 우리 애는 물을 잘 먹는 어떤 습성이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충분하게 자존감도 강하고 소식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정확히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고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해주는 것은 얘가 너무 이제 나이가 먹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져서 좀 단백질이 좀 풍부한 사료를 좀 주고요. 그리고 캔 사료를 줄 때 좀 물을 좀 타가지고 좀 하게 되고, 좀 지금 상태에서는 눈이라든지 후각이 조금 좀 이제 노화가 되다 보니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데 좀 해가지고 조금 후각을 좀 자극해 줄 수 있게끔. 민키야 사랑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생활하자. 오케이.